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서울에도 오후쯤이면은 빗방울이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또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고용시장이 이제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호전된 영향으로 뉴욕 증시 상승을 보였는데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또 S&P 500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모습을 장중에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야간 선물도 0.3% 올랐고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 급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3월 16일 금요일장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고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한 2051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어제 장중에 126만 원 나왔는데요. 지금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2%, 2.3% 정도 상승한 126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현대기아차인데 모비스까지 오늘로서 벌써 나흘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1% 정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6% 플러스 출발했고 그 밖의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KB, 금융신한지주 등 금융주도 0.5% 정도 남짓 오르고요. 그 밖에 삼성물산, LG, NHN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을 비롯한 KT, 또 경기 방어주들은 좀 약한 모습이고요. 삼성화재도 0.4%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오르면서 540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보다는 다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좀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호조세를 보이고요. 셀티디오는 0.2%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고 CJ오쇼핑 서울반도체는 강하게 또 오늘장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최근 흐름이 좋군요. 어제도 강보한 마감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장 시작한 지 한 2분 정도 됐는데 1.7%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FA도 1% 이상 오르고요. 그 밖에 CJ 난철수연구소도 1% 이상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메디포스도 1% 이상 오르고요. 메디포스는 벌써 한 2% 이상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도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발 상황을 먼저 봐드렸고요.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께 먼저 코스피 상황 여쭤봅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지금 1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050포인트대에 다시 한번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함께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각각 좀 의미 있는 지수대를 좀 돌파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S&P 500 지수가 1,400포인트대 돌파했다는 소식이 국내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오늘 역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2,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26만원대 출발하면서 역시 시장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지금 살펴보자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오늘은 역시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 등의 조선주와 그리고 화학업종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상승, 최근에 좀 두드러지죠. 은행업종이 미국 금융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금융지주사 역시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살펴봤을 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들 오늘 뭐 여전히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관이 역시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역시 좀 수급적으로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지금 상승폭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4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이 2050포인트대 이상만 올라선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에 차익시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종합주가지수 차트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 살펴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을 보인다면 음봉이 또 연속 3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권에서 음봉 연속 3개가 나타난다.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좀 2000포인트대 근처에서 한 2000에서 2020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포인트 어제보다 오르면서 540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상황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님께 여쭤보죠. 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오르면서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0.4% 오르면서 출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후방향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뭐 시총 상위주 같은 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CJ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상승 뒤에 오늘도 예 강보합의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거를 또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 다음 같은 경우 61선 돌파 시도 중이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약간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지지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뭐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상위 시총 상위주 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인터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총도 19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PCB를 만드는 회사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그만큼 IT 전기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여성 인쇄 회로기판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 관련주 한번 보시면 지금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세종시 관련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 후보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세종시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종목들 한번 짚어보신 푸른파스트나 대주산업,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오늘 같은 흐름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한 개 더 짚어드리면 제가 오늘은 뭐 추천을 해드린다면 황사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황사 관련주. 3월 달 되면 황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만주 지역에서 황사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황사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솔고바이오나 위닉스, 웰크론 같은 종목은 한 번씩 짚어보시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종목부터 AS 하겠습니다. 한일 유화 주셨었죠? 네, 한일 유화 어제 좀 조정 패턴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일 유화 제가 볼 때는 일단 장사 공급업종이고 지금 한일 FT에 관련돼서 뭐 현대 글로벌이라든가 만도, 현대 위아 이런 아주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한일 유화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054로 출발한 이후로 지금 오름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삼성공조를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공조는 자동차와 중장비, 농기계의 그 라디어터, 그다음에 오일 쿨러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약 19%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한라공조, 가버로호텔, 두원공조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수준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 전체적으로 매출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속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FTA 역시 수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 분부업종 전체적으로 뭐 한미 FTA 관세 철폐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삼성 공조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가장 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삼성 공조가, 현금도 110억으로 많고, 유동성 금융자산 1,168억대입니다. 뭐, 현금성 자산만 1,380억대,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인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1.8배 이상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대주주의 아들 역시도 시장에서 매입을 통해서 지분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BR도 0.5 미만 아주 적격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한 주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주당 순수 산 가치는 19,465원입니다. 역시 충분히 PBR 0.5배가 안 되는 그런 적폭한 매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고 어제 오늘 뭐 조정세를 보였는데 충분히 오늘 시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FTA 수혜주 삼성 공조 주셨는데요. 매매빅 기법 알려주십시오. 언제 사볼까요? 오늘 사보면 네. 되겠습니까? 네, 8,800원대 오늘 시가 공약 중이니까 8,800원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450원 하현 씨의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은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삼성 공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80전 하락한 1126원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1124원까지 낙폭을 늘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위안화의 전화와 달러 강세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1130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1130원대 이상으로 가니까 수출업체 내공 물량들이 상당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높아지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지기 때문에 1130원 이상에서는 좀 아무래도 매도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시장의 심리도 1130원을 넘어서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모멘텀들을 제공하면서 어제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84엔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앞두고 자금들을 많이 회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매도하고 엔화로 자금을 환전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송금 수요 증가에 따른 오버슈팅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세적으로는 엔화가 일본 경기 둔화에 따른 약세는 불가피합니다만은 최근에 엔화 급등은 조금 다소 무리하다라는 그런 수준이고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20일 이평인 1123원에서 1130원 사이에 등락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지선인 1123원을 하회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에 계속해서 레인지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환율 움직임 봤고요. 이번에 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 이틀째 큰 폭의 약세를 연출하면서 국채선물은 251이평까지 하락했습니다. 국고 3년물이 3.6%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 이익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약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크리티컬 레벨을 하향 돌파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나 뭐 이제 다른 여타 지표를 통해서 국내 경기의 개선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레벨, 특히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6% 위로 넘어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이은 엔화 약세로 수출주가 오르고 있죠. 일본 증시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눌리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 봐주십시오. 예, 현재 니케이 지수 11,107.1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약보합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 미국장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아,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금융주 위주의 상승장이었고,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예상보다 기업 수익 분야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호재, 그리고 악재 일본이 이제 상대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일본 역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크게 상승했던 경우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주체가 약간씩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시장 분위기라는 것도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는 하실 필요는 있고요. 일단 긍정적 그
방향을 이제 두시되, 하지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약세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거의 다 이제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 부분이 이제 일본 증시를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일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호전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외에 이제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제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84엔선까지 엔화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엔화의 평가 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출주에 대한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연료 가격,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엔화 약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버퍼가 현재는 지금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 혼다 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된 중국 합작 기업 일부의 차량에 대해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중국 국가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은 이제 14일 혼다 자동차 CR-V와 시빅 모델의 이제 경적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다음 달 30일부터 총 45만 9,962대를 리콜한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이 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뭐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고 뭐 간단하지만 이제 일본 업체에서도 이제 AS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환율도 괜찮고 지금 수익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지진 이후에 이제 수익성이 감소한 부분은 있었지만 회복폭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리콜 관련 얘기들도 일단 주가가 살짝 빠질 수는 있지만 이때를 매매 타이밍으로 노리셔가지고 환율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살피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단박 뉴욕 증시는 의미 있는 수치를 넘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4년 만에 1,400선을 넘기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자 신청자 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도 전했는데요. 3월 16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04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사자였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요. 또 여기에 기관의 소극적인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29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역시 외국인도 7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꾸준히 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서 539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기관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17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도 1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면 29억 원 순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장중 최고가 기록하면서 종가는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만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1.18%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0.5%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75%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2.78% 하락했는데 LG화학은 오늘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화학주 좋지 않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도 0.3% 상승했고, 삼성생명 1.0%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일주일 동안 빨간불 켜고 있다가 어제 강보합권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만 오늘은 0.6% 밀리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만이 빨간불 켜면서 3% 강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 어제 3%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0.8%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0.1% 하락하고 있고, 동서, 시젠,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젠백스는 0.5%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다소 줄였는데요. 앞서서 노선우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일단 매매 타이밍이 아니고 지수는 2050포인트 선에서 환매 물량이죠. 주식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을 좀 주의를 해야겠다 하셨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시장 지금 아침보다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나흘 만에 소폭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15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지금 투신권 6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 환매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투신의 매매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소비지표라든가 고용지표, 호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국내 주시장은 연이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일단은 외국인들마저도 오늘은 좀 소폭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제부터는 유동성 랠리보다는 실적 장세를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은 항상 이제 4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일단 업종으로는 IT와 자동차 업종, 특히나 오늘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은 지금 쉬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가장 강했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오늘 뭐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이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초반부까지도 좀 시장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 뭐 FOMC라든가 그런 이벤트들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서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그 정도 사이까지 밀렸을 때 다음 주에 좀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아마도 좀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해주고 또 올랐을 때는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주고 이러면서 일부는 파도타기 전략 그리고 일부는 조금 더 긴 시각,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오늘은 관망하는 게 맞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좀 지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 있겠다 하셨는데요. 2000에서 한 205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내려왔어요. 2000에서 2050 맞나요? 20포인트 정도. 2020이요. 2000에서 2020포인트 정도 내려왔을 때 사보자 하셨습니다. 노선우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이상로 실장님은 오늘 체크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뭐 금일 뭐 체크포인트를 한번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도 일변도에 또 국내 투자자들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인 방향 자체가 지금 외국인 기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도 오른 건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투신이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우에는 사고 있죠. 하지만 그 부분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지만 지금같이 위에 2050 부근에서는 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작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보면 3월 12일 날 있죠. 3월 12일 날 지금 양봉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도치 모양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2020에서 2050포인트 그래서 2020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당연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예,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한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선우 전문가님이랑 같은 의견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전문가들이 뭐 보는 눈이 거기서 거기죠.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예? 정답이니까 비슷할까요? 아, 뭐 정답일 순 없죠. 일단 시장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항상 예. 시장 흐름은 그날 뭐 시장이 어떻게 선택하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 확률적으로 이 부분이 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물량을 상당히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투신 물량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좀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예전처럼 크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신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유출입에 따라서 지금 매매 방향이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2050포인트 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요. 대신에 2000포인트까지 마지막에 다시 올릴 때는 당연히 또 투신 물량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투신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펀드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지난해 지금 5월부터요. 그때 최고가를 갱신할 때부터 펀드에 유입된 자금 자체가 6조를 넘었었는데요. 투신 같은 경우에 3조만을 활용했습니다. 3조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3조 6천억 원 정도는 이거 대부분 다 대기성 물량으로 남겨진 상태였었는데요.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었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연초부터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밑에 하방에 갔을 때는 2020에서 2000포인트 부근에 갔을 때는 다시 투신 움직임을 살펴보시고요. 어느 정도에 거기서 다시 박스권 하단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고용과 소비의 회복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대비된 유럽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소비의 회복세도 그만큼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또 소비 관련주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상승 방향이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시장을 좀 짚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국채 교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악재도 그렇게 크다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호재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에 시장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흐름 자체는 상승 흐름이지만 이제 작은 흐름 자체는 약간의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투자 자금이 점차 금융시장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유입되도록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 집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소비 촉진의 날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 관련주나 뭐 자동차나 유통, 그리고 IT,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그림은 그려진다 하셨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업종별 전략을 짜볼 거지만 노선호 팀장께서는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IT와 자동차를 언급하셨는데 잠깐 이상로 실장님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이유는 나중에 듣고요. 업종을 네.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 관련주 들 수 있겠고요. 음식료업이 있겠죠. 그 부분 있고 그리고 IT하고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것도 지금 자동차 들고 왔었습니다. 예. 예, 업종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실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가 중국에서도 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FTA가 실현이 발효가 되면서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혜주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종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나 IT 전기전자는 그만큼 회복 경기적인 소비 회복세가 드러나면서 LED 관련주라든지 그쪽으로 한번 짚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예, 지난주에는 조선 자동차 또 중국 소비 관련주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얘기 좀 더 자세히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군요. 네. 미 증시는 경기 지표 전에 S&P 500 지수가 4년 만에 1,4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합세인 2,04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중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업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그 대안 업종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금융 업종과 조정 후 반등이 기대되는 화학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드릴까요?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시계 및 주얼리 전문업체 로만손입니다. 시계 사업이 2000년대 초반 정체를 맞으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JST라는 현재 로만손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지난해부터 핸드백 아이템도 본격 판매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 본점 오픈을 시작으로 백화점 8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기석 사장은 핸드백 사업이 목표의 2배씩을 달성하고 있다며 핸드백 매출 비중이 현재 10% 수준이지만 올해를 계기로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12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 JST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LA, 뉴욕, 유럽 각국 공항 면세점에서도 잇따라 개점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JST나를 미국 티파니 같은 글로벌 종합 패션 브랜드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JST나가 김연아, 소녀시대 등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이유도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겠다는 JST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화장품, 향수, 의류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 로만손은 보통 시계 브랜드, 시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주얼리 브랜드죠. JST나로 내고 있는 매출이 가장 크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핸드폰 사업까지 또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로만손, 글로벌 경기는 좀 위축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난해 연매출이 952억 원이었는데요. 공격 경영에 힘입어 로만손 매출이 오는 2015년까지 3천억 원, 2020년까지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올 1, 2월 주얼리 산업이 24%, 핸드백 사업이 300% 이상 신장한 것을 비롯해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M&A 할 수도 있어 8년 내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일단 매출 1,300억, 영업이익 13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전례 없이 매출 1조 원대 글로벌 패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진 로만손의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로만손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7.7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지난해 말 2,500원 내외이던 주가가 3월 2일 4,850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한 후 20% 정도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단기 급등 후 눌림목으로 판단이 되며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전고점도 재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3,700원에서 3,990원,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4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김성원 차장과 함께 코스닥 특징주 로만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 업종별 전략 짜 주십시오. 예, 오늘은 일단은 뭐 업종보다는 먼저 말씀드릴 게 예. 오늘 지금 주주총회가 지금 한창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지금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주총 시즌 오늘이 그 주총회 좀 피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런 주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주총회를 통해서 항상 기업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주주들을 통해서 좀 승인을 받고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총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각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의 주주총회 좀 중요한 이유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LCD 사업부 분사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4월 1일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설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자 사업,
아무래도 LG 사업부가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도 조금 부진한 그런 사업인데요. 근데 적자 사업인 LCD 사업부가 분사가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이 오히려 이제 좋은 부분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일단 삼성전자가 만약에 LCD 사업 분사가 승인이 된다면은 또한 반사 손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전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상당히 좀 욕도 많이 먹고 뭐 실적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울했던 그런 주총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주총 지금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 드디어 흑자 전환이 좀 되면서 한 1,000억 원 정도 흑자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컨센서스가 1분기 영업이 그래도 한 3,000억 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일단은 이런 IT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실적 호전주로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분기 영업이익 한 4조 6천억 원 정도에서 5조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단 오늘 그런 기업들이 주주총회가 있다는 점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IT 관련주 쪽 긍정적으로 볼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증권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지금 4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6만 600원대 우리투자증권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 역시 강보합권 50원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 작년도와 올해 거래 대금 상당히 좀 거래량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한 연말까지의 거래에 대비했을 때 올해 거래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들 역시 증권업종은 이제 4월달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 그 부분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일단은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드가 환매가 됐을 때 결국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채권 쪽에 대한 판매도 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즘에 또 주식시장 워낙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ELS를 통해서 수익을 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ELS 판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그런 모습들이 증권주들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ELS가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LS 하면 이제 각 기업들, 각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이제 각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또는 각 주가들 코스피, 뭐 니케이, 뭐 S&P 이런 주가들에 우리가 뭐 그런 쪽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만 각 증권사에서 돈을 모아서 그런 주가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 투자자분들도 100만 원부터 이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매주 보면 각 증권사에서 조금씩 좀 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맞춘다면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거의 손해를 볼 가능성은 한 그런 종목들이 5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정도가 이제 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 ELS 투자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역시 증권업종에 상당히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증권업종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지금 어쨌든 시장은 2000포인트, 2050포인트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위로 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증권업종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상로 실장님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저번 주에는 조선업종하고요. 자동차 업종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조선업종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번 주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박스권 지금 상단에 돼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지금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여력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이제 44,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은 꼭 대이게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종은 버리겠습니다. 버리고요. 버린다는 표현은 지금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대신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하고 제가 IT 전기전지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IT 전기전지 업종하고 지금 자동차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FTA가 발효가 되면서 관세 철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연히 경기 회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아차나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실적 모멘텀 자체가 더욱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뭐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기한이 될지 안 될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아차는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사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물량 자체가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외국인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기관이 그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기아차도 그렇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을 여기로 한 23만원 정도를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만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낫다. 그만큼 실적 자체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아차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조금은 드러나 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굳이 자동차 업종 중에 고르시라면 그리고 전기전지 업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지금 유럽과 선진국으로 대두되는 곳에서 대부분 다 고용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소비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촉진의 달이라고 지정까지 했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LED 관련이라든가 중국에서는 LED 관련으로 이제 부양책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LED라든가 아니면 IT 전기전자 제품 쪽으로 해서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인터플렉스 같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IT 전기전자라도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선이 안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실적 개선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주라고 그렇게 실적의 달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외국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이 그만큼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이 IT 전기전자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중에서도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IT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 중에서 수급이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사볼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노선호 전문가님 늘 업종 두 개, 종목 두 개 주시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종목 주시는군요. 예, 오늘은 한번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오랜만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IT 하면 저는 삼성전자 쪽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했던 모습, 많이 했었는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전제품 쪽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인데요. 최근에 선진국들, 특히 미국 쪽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소비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국내에서도 역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국내 쪽 역시 가전 수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는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TV 부분의 업황이 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는 애플 그리고 삼성 쪽에서 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예. 이제는 아무래도
그런 애플이나 삼성 역시 뭐 계속적으로 좋은 휴대폰, 프리미엄 휴대폰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좀 저가 스마트폰도 이제는 좀 판매를 해야 되고 우리보다 좀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애플이나 삼성전자 휴대폰 좀 비싸다고 많이 꺼려하십니다. 그런 어른분들이 이제 저가 휴대폰으로 LG전자라든가 최근에는 스카이 뭐 이런 쪽으로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휴대폰 부분도 좀 바닥을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앞서서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까지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LG전자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오늘 일단은 1500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 뭐 저점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특히 만약에 주식 비중이 지금 많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가 아래서 뭐 10% 정도는 좀 일단 매수를 해놓고 조정 시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한 92,000원권 매수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은 좀 의미 있는 양봉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양봉 그리고 21선이 있는 한 88,000원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주봉,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월봉상 살펴봤을 때 작년 여름에 유럽 경제 위기 때 연속적인 음봉으로 10만원권을 좀 이탈하면서 주가가 큰 폭에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짧게 한 10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서의 주가 움직임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고 월봉상으로 거의 7개월 중에 6개월이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라면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담아봐도 좋겠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선호 전문가님 LG전자 주셨고요. 이번에 이상로 실장님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들고 온 코스닥 종목 중에서 MDS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MDS테크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저도 좀 생소롭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소로울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국방, 항공, 정보, 가전기기 관련으로 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게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 MDS테크라는 종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일단은 거기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높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업종이기 때문에 인건비 말고는 뭐 짜다라 뭐 그렇게 크게 드는 돈이 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PR 지금 같은 PR 같은 경우가 지금 8.9배인데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근데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에 12,700원을 예상하고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그 급등까지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 뭐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지금 같은 경우 매수가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4,000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14,000원대가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4,000원을 돌파하고 그때 매수가는 14,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MDS테크 주가가 14,000원 돌파하고 난 이후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또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보시고요. 또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달 말일인 3월 31일에 개최가 되고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